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은 민주당 부산시당 신입당원 환영회 겸 탁현민 강연을 한다고 해서 백스코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길치인데, 지난번에도 백스코에 갔지만은 이번에도 백스코에서 길치한다고 약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잘 길을 찾고 다녀왔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 3월 이후에 가입한 민주당 신입당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신입당원 환영회에 참가할 건지 어떤지. 당연히 참가해야지요. 민주당 부산 신입당원으로서 저도 백스코 신입당원 환영회에 참가했습니다. 부산 신입당원 환영회는 어떤 걸까? 그런 걸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참 민주당 당원으로서 참 뿌듯할까요? 예, 새로운 경험 많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신입당원 환영회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굿즈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 저도 컵과 배지를 샀지만은 좀 다양한 굿즈, 좀 다른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굿즈도 좀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컵과 배지 말고 티나 모자 뭐 아니면 다른 연계해서라도 당원들과 연계해서라도 다양한 굿즈가 판매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굿즈 많이 사려고 작심하고 갔는데 굿즈 조금밖에 못 샀어요. 그게 약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갑자기 쌀쌀해진 거 있죠? 요즘 날씨가 윤석열 대통령실 날씨처럼 참 변덕스러워요. 아유, 정말 윤석열보다는 좀덜 변덕스럽지만 그래도 쌀쌀한 게 약간 추웠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아주 활기가 넘쳤어요. 어떻게 이재명 그 대선 솔직히 패배했잖아요. 패배 이후로 부산시당에서 15,000명이 패배 이후로 15,000명의 신입 당원이 생겼대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해요. 부산에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고픈 열기가 넘치고 있어요. 열기가 넘치고 있는데 그걸 이끌어주고픈 이끌어주는 정치 리더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 그만큼 우리 신입 당원들은 그만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당대표께서 잘 알아주시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번 영상 젠파란의 영상 잘 봐주시고요. 앞으로 그 신입 당원 환영회 영상도 재밌을 겁니다. 예, 구독자님들 잘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찬대 최고위원도 서울에서, 중앙에서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부산에 신입당원 환영회를 축하해 주셨어요. 아유, 멀리서 부산까지 와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발언을 아주 길게 해주셨어요. 그 영상도 있습니다. 편집해서 곧 올리도록 할게요. 예, 그것도 구독자님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해주세요. 예.